저 여성분들은 전혀 다른 특별한데 이게 이제 남녀의 성 차이도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따로 척조를 하셨을까? 가뜩이나 말도 안 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맞추고 살기 힘든데 왜 따로 척조를 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하나를 합작을 해서 딱 하는 거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따로 창조하셨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가 계신다. 하나의 인간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다. 둘이 똑같으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필요하다. 똑같은 원리로 똑같으면 셋이 있을 필요가 없죠. 천상에서도 성부 다르시고 성자 다르시고 성령이 다르시기 때문에 세 분이 세 위께서 서로 친교를 나누심으로써 서로 친교를 이루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맺어지는 그 친교를 서로 닮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 첫째 하나는 뭐 이미 창세기에 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 경영. 우리가 이 자연우주 만물 우주까지 지금 막 우주선 쏴대고 하면서 이 자연 만물 환경 생태계 이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위임받은 우리가 위임된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경영 관리 책임이 근데 그냥 뭐 그냥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막 파재 끼고 뭐 막 파먹고 이래도 막 갔다가 내다보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고 경영 관리자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맡길 때 공중에 나는 새들 기름도 그러고 다 다스려라.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스려라. 가로 열고 잘못되면은 책임을 묻겠다. 가로 닫고 이제 경영진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요. 이거 확실히 성서에서 말씀하셨어. 세상을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거는 하느님께서 원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하느님의 행위였는데 인간에게 그거를 위임해 주셨다. 하느님의 다스림, 인간이 위임받은 다스림, 요게 닮은 거다. 첫 번째 닮은 거예요. 두 번째 닮은 거는 닮은 이는 말씀드린 대로 성삼위, 삼위일체께서 일치를 이루는 그 친교가 천상의 친교와 남자와 여자가 완전하게 맺어지는 그 친교, 완전하게 이루는 그 친교를 닮았다. 지상의 친교, 이것도 막연하죠. 친교는 뭐 우리 친구들도 친교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도 친교를 맺는데 사실은 다 반쪽짜리 친교들이다. 가장 완전하게 친교를 이루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친교를 맺고 육체적으로도 친교를 맺는 이렇게 친교를 맺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부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 마음 보고 이렇게 영혼도 정신적으로도 일치하고 육체적으로도 일치한다. 생식기로도 일치하고 영혼으로도 일치하는 존재 곧 부부밖에 없어요. 분류를 맺는 남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텔을 다니고 그러는 분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 자세히들도 여쭤보면 완전하게 안 된대. 불안하대. 불안해. 재미는 있는데 불안해. 부부는 재미는 없는데 안전해. 완전하게 맺는 방법. 여성으로 하여금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두려움 필요도 없는 누가 아버지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도 괜찮은 그 들어오신 분이 죄송한 거지 뭐 우리가 죄송할 이유는 없는 근데 불륜의 관계
뭐 여친이다 남친이다 온 바깥에서 그러면 아주 뭐 전천에서 오다 보니까 둘이 또 이러고 하고 그냥 뭐 이러고 하고 그러는데 민망해. 야, 쟤는 그 쟤네들은 저 자기 집에서 좀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봐 집에서는 못하고 나와서 저러고 있어. 엄마한테 맞아 죽을까봐 저러고 있지. 나와서 저러고 있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는 사람. 뭐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도 우리도 친교를 이룹니다. 우리도 일치를 이룹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뭐 아니 뭐 정신적으로는 우리 남자들끼리도 뭐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우정을 나눠요. 남자들끼리 사는 게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모르시죠? 저는 신학교에 저 군대에서 빨리 제대하고 싶어서 빨리 신학교를 가려고. 너무 재밌어요. 정말 뭐 같이 뽀리차고 그 다음에 뭐 토론도 하고 같이 밥 먹고 마당도 쓸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서로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림도 같이 그리고 악기도 같이 연주하고 뭐 그러다 보면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다 벌써 졸업이래. 식품받으래 빨리. 어? 그때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잊어가지고 또 다시 또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신학교 근무. 그래 다시 또 신학교 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도 또 신학교 지금 뭐 저 몸은 지금 바깥에서 하지만 또 지금도 신학교 가방 들고 지금도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등하교를 하고 지금도 삽니다. 이게 책가방이에요. 이제 학교가. 그만큼 이게 남자들끼리 사는 이 끈끈한 이 재미가 이것도 정말 아주 쏠쏠한데 그렇지만 또 친교를 이뤄도 부부처럼 만져나냐면 아니에요. 뭐 서로 뭐 막말로 뭐 목욕탕에 가가지고 뭐 이럴 수 있죠. 내 얘기도 뭐냐 이게 시험으로 뭐 좀 크시네 뭐 작으시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계획 짰으면 제대로 이렇게 될 일이
뜨겁다. 우리 어머니가 참 미모하시는데 제가 이게 미모가 빠져요. 아버지 또 뭐 그러는데 아버지 장점은 또 못 받고 아버지 또 위장 약한 거 뭐 그거는 또 받고 위장 튼튼한 어머니 거는 못 받고 어머니 이쁜 얼굴도 못 받고 네, 뭐. 안 좋은 것만 결합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게 계획을 제대로 짠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언제 임신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태몽은 꾸셨어요. 꾸긴 꿨어요. 그런데 언제 임신했는지 몰라요. 다음에 생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유 또 아기가 생겼구나 그냥 그러고 나는 거지 뭐 언제 수정이 되고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저는 이제 어머니는 알 줄 알았어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아는 건 도대체 누구야 몰라. 나는 뭐 더더군다나 모르고 아버지는 아셔?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모르지. 그 부인 몸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술 먹고 좀 그날 좀 이렇게 기분 좋아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계획 짜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을 짤 수 있는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계획 짤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그렇게 강력해. 생겨났는데 어떻게다가 생겨났는가 몰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안배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길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계획 짜신 우리 부모님들도 없고 계획 짜지도 않으셨죠. 우리 시대 때는 뭐 계획 짜던 시대가 아니고 그 다음 때부터 63년생 이후로 이제 다 계획을 짜신 거예요. 도망했어? 도망했어. 우리 계획 안 짜고 나면 우리가 홀라. 정말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씩씩하게 아무 직장이나 다 간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되시는 분들 지금 취업률 보면 100%예요. 거의 100%야. 20대, 30대 얘네들이 지금 취직 못하고 빌빌 오고 있어. 아무데나 다 갔다 우리는.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이제 세대 때 그게 맞아서 이렇게 경쟁력. 계획 짜가지고 더 빌빌 오고 더 망하게 되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생일이다. 그러면 오늘 당신 생일 축하해. 나와 혼인해줘서 고마워. 짠! 하고 꺼냅니다. This is present for you. 웃던게 탁 생겼어. 선물입니다. 창조죠. 사랑 때문에 건네주는 창조의 행위요. 선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근데 용도를 보니까 이거 뭐 정말 제가 남자인데 정말 제 저를 위해서라면 여성 생식기를 여기다 하나 갖춰주시면 좋았죠. 그죠? 없어. 제가 이걸 무슨 뭐 우대국을 끓여 먹겠어. 뭐 소세지를 뭐 구워 먹겠어. 이거 뭐 어떻게 쓸 거가 없어. 아 이게 여성용이구나. 여성을 위한 선물용이구나. 빨리 기다리셔야 된다. 거절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몸이 선물이면서 동시에 선사를 해야 하는 이 신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사람으로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을 주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네이처, 나투라, 본성이요, 자연이요, 본연이다. 인간의 본연, 본성, 선물용인데 이걸 안 주고 버티고 내가 가지고 있고 지배를 하려고 하고 소유를 하려고 하는 순간 본성을 거슬러 간다. 내줘야 되는 운명인데 안 내주고 버티고 내 것 챙기고 뚱치고 상대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본성을 거슬러 간다. 무슨 일이 벌어져? 첫 번째 아담의 첫 번째가 이제 원죄가 발생하고 그 원죄를 유전자로 이어받은 하와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그 원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방에게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런 낙원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뱀의 유혹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뱀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는 이유는 뱀 문제가 있어서 뱀 보고 그때 뱀이 왜 뱀이 등장했는지 아시죠? 이집트 파라오 이 사람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저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파라오 뭐 이파 머리에 이렇게 뭐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뱀이에요. 뱀. 뱀의 지혜를 받은 사람 파라오. 그 재수 없는 파라오가 와가지고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꼬여내고 게임에 빠뜨린다라는 아주 교묘한 아주 반 이집트 문명에 대한 그래서 그 이집트의 태양신 그 파라오를 거슬러 가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요.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를 정말 내 것, 네 것 상관없이 온전히 그냥 내어주는 삶이랑 빨라먹고 있었는데도 몰랐다. 창피한 줄은. 근데 어느 순간 창피한 걸 알았어?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이게 이제 알다라는 동사. 야다크라는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알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관계를 맺다라는 두. 알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뭐 색깔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뭐 관계가 안 맺어지는데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저는 뭘 좋아하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시고요. 저는 뭘 싫어하고요. 이름을 이제 알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선악을 선과도 관계를 맺고 악과도 관계를 맺게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선악과의 기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 이제 야다크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것에 악을 알게 됐는데 그 악이 뭐냐. 원래 자기가 이게 만들어진 용도가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선물용으로 창조가 된 건데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악과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의미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걸 교황님께서 그것을 읽어내십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를 속여먹거나 이용하거나 또는 지배하려고 하다가 양심불량하다가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늘 누구냐고 그러면 놀라고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이유가 없다. 뭐 오줌 누구 있는데 누가 벌컥 들어온다고 창피해요. 얼마나 뭐 돈 사람이 창피하지 뭐 오줌 굽는 사람은 안 창피해. 창피한 거 뭐 창피하냐? 자기 몫이 아닌 거를 훔치려고 할 때 문 벌컥 열고 들어와 봐. 양심불량한 거 들키면 그때 이제 창피해. 부끄러워서 가렸다라는 그 의미가 못 빨아보고 있는지 몰랐나? 왜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됐을까? 양심불량하다가 걸린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를 자기 양심대로 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하지 않고 본성을 거슬러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켜서 그래서 창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바울이 선생님께서 원죄가 뭐냐? 그 뭐 남의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원죄냐? 원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도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 나도 인격을 가진 사람,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상호 자기를 증여해줄 때 이것이 천국이요. 하와가 아담이 누리던 천국의 기쁨이죠.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배하려고 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양심불량 상황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감추게 됐고 그래서 마침내 낙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바울에서 교황님께서 아주 좋은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의 소유에 대한 이제 원죄 개념이 선물로 내어주어야 되는 존재인데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수단으로 쓰는 순간 그래서 집의 소유 관계가 결국에는 이제 타락한
인간 삶으로 유전자처럼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암 속에 집의 소유관계 원래는 인간적 위격이라고 하는 person, 페르소나 개념인데 human person과 그 다음에 신적인 위격 divine person. 그래서 person 개념은 원래 개체성 하나밖에 없는 개념, 둘이 없는 서로 다른 개체성 individual 같은데, 이 person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person도 있고 divine person도 있고 그래서 신격도 있고 인격도 있다.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격만 있느냐 신격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animal person도 가능할까요? 동물들도 각자 개체 개체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뭐 그놈들이 뭐 그냥 봤다 그놈이 그놈 같아도 걔도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이놈들도 보면 성격이 다르대요. 한 배에서 나온 놈들인데도 성격이 다른데 그리고 자기 감정도 표현할 줄 알아. 그리고 그럼 얘네들도 개체예요. 그렇게 보면 동물격, 동격도 있다 이제. 애니멀 펄슨도 가능한 이유, 다 하나님 세계 창조주 안에서는 이 위격들의 모임들 전체가, 이 우주 만물 전체가 그러한데 이 완전한 위격들의 친교를 이루는 그날까지 각자의 위격들의 온전한 또는 부분적인 친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최종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이 맺으신 그 완전한 친교를 닮을 때까지 이게 이제 몸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맺어지는 그 인격, 뭐 친구 간의 우정도 인격도 인격이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부부의 인격만큼 완전히 맺어지지는 않는다. 생식기 구조상 친구끼리 그게 뭐 친구끼리도 물론 동침할 수도 있지만 안 돼. 구조적으로 안 돼. 그리고 뭐 혼인 아니면 뭐 남녀가 안 됩니까? 불안해서도 안 돼. 두 마음이 됩니다. 뭐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또 내 남편이 또 알면 어떡하나, 우리 마누라가 알면 난 다 죽이려고 댐빌 텐데 어떡하나. 불안해. 마음이 갈라져서 온전히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뭐 완전한 친교,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생식기적인 결합과 영혼의 결합 둘 다가 결합이 될 때,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To become one flesh.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뭐 살코기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생식기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결합되는 한 몸이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는 개념들을 교황님께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끌어내시는데, 그러면 타락하고 났을 때 어떤 타락이 생기느냐? 이제 뱀 이놈아, 너는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냐?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너는 이제 흙이랑 파먹고 뱀을 기어다녀라 이놈아. 그러고는 이제 그 아담, 너는 이놈아 그걸 왜 또 따먹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놔. 너는 이놈아, 너는 이제 땀 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네 입에 이제 곡식이 들어갈 못 들어갈 줄 알아라 이놈아. 이제 노동의 고통. 그 다음에 하와, 너는 그걸 다 어떻게 다 뭐 남편까지 다 읽겠지.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되 내 남편은 너의 주인이 되리라. 창세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욕망을 가지고 남편을 다가가는 순간, 욕망이라는 건 이제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기쁨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소유하려는 욕망, 지배하려는 욕망. 왜? 내가 재미있으려면 준비 대기를 시켜놔야지. 내가 재미있을 때가 이제 내가 또 필요할 때 얼른 좀 대기시켜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배하려고 도구 쓰려고 대기시켜놓는
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 배우자 네 남편은 호구인 줄 아느냐 요고사 네가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또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순간 네 남편도 네 코를 깨가지고 너의 주인 노릇을 할 거다. 혼인을 맺기 전에 남녀가 공주님처럼 뭐 왕자님처럼 모실 것처럼 다 약속을 해요. 근데 뭐 1, 2년 지나고 가서 보면은 뭐 심하면 한 세 달쯤 지나면 벌써 이제 먹힌 빵뱅이 날라가고 뭐 2단 염증이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다 없었냐 그렇게 되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부인 하나 있으면 뭐 업어 주기도 바쁠 텐데 어딜 때릴 때가 있다고 또 때린대요. 그래서 야 있는 놈들이 무섭다. 왜냐면 없어서 나오면 같이 하자고 온 사람 어디 때리고 온 걸 고마워서 해도 진짜 좀 잘 모셔야지. 좀 이렇게 배려하고 좀 이렇게 위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 상호적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가면 그것도 좀 스토커가 돼요. 또 일방적으로 내가 자꾸 다가가려고 상대방 싫다는 데 또 스토커는 또 성희롱이 또 성추행까지 몰리고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성의 질서가 깨지면서 가로열고 상대방 배우자를 내 욕정에 쾌락의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도 나를 도구로 이용한다. 네가 나를 도구로 이용하냐 이놈아 나도 너를 도구로 이용한다 해서 코를 깨놔 남편이 코를 깨놓고 마누라 코를 딱 깨놓는다.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내가 바보야 내가 왜 이용당하고 그래. 그 상호적인 자기 증명 센스 길이 자기를 내려주는 원래 이게 목성인데 이걸 고탄성 거슬러 감으로서 이제 우울한 삶이 원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제 세상에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어떻게 쫓겨나왔어?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선악과가 그게 그냥 선악과가 아니고 인간도장이었는데 악마라고 하는 거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하와가 그놈한테 그냥 인간도장을 푹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 당신도 와서 이거 동의하라고 당신도 이거 선악과 먹으라고 그 결국 그 부동산 그 에덴 동산 부동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된 게 그러니까 하와가 죄송하지만 짱구인 게 죄송하지만 그 원수가 와가지고 어우 선악과 이거 좋은 물건입니다 이거 하나 딱 잡아놓으시면 이제 두 배로 또 하고 사카색 돌려서 단법을 해가지고 하면은 네 배 남습니다. 오는 분들도 진짜 탐스럽죠. 먹고 싶을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거기다 덜컥 그걸 인간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고 아, 난 집에 내 남편이 있으니 내가 의논해보고 도장을 찍어놔. 내가 의논해보고 오마 이랬어야 되는데 거기다 내가 덜컥 도장 찍어주고 그리고 남편 당신도 여기 와서 뭐 확인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부동산 다 날리고 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다 뺏기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슬픈 운명이 기다리는 게 하와와 아담의 슬픈 운명이 이렇게 됐다. 왜? 지배 종속 관계로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상호자기 증명, 상호적인 자기 증명, 서로가 자기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삶. 이게 이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부부의 삶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얘기하고 또 이제 시간이 오니까 이제부터 좀 이제 읽어갈까요, 장미님? 이런 컨셉으로. 그래서 전형적인 게 상대방을 내 이제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제 교황님께서는 인공피임이라고 보십니다. 왜냐면은 불임기, 그 가임기, 요 사후일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왜 양복이랑 매겨? 왜 도구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이거 양품을 먹다가 넣고 그래? 그 이유는 딱 하나.
레디 인피처 대기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 참으시면 되는데요. 그걸 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약품